단 5분 만에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무려 1000조 원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건 그냥 충격이 아니라 억소리에 턱이 빠진 날이었습니다. 2010년 5월 6일 그날 월스트리트는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폭락, 시가총액으로 치면 무려 1000조 원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죠. 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테러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단 하나의 매도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건드렸고 시장에선 광기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떨어진다, 팔아라, 더 떨어진다, 더 팔아라. 기계들은 인간보다 빨랐고 판단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떨어진다, 팔아라, 더 떨어진다, 더 팔아라. 그리고 그렇게 시장은 5분 만에 붕괴됐죠. 믿기 어렵겠지만 일부 주식은 1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한때 수십만 원 하던 주식이 껌보다 싸졌던 그날 거래소는 급히 사고 정지 스위치를 눌렀고 기적처럼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죠. 우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살고 있었죠. 플래시, 크래시,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만든 패닉, 인간은 그저 지켜본 하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실화, 기스남이었습니다. 진짜보다 더 황당한 세상, 계속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